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백회 특집에서 저희가 풍성한 특집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아, 네. 신비한 성경 인물 사전. 오늘은 참 이분은 가장 친근한 오, 인물이면서도, 예. 아, 왜 이제야 왔지? 하지만 또 50회 특집 인물로서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성경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범균 씨? 다윗은 이제 골리앗. 그렇지. 그렇지. 골리앗이 불을 내쳤던 영웅. 다윗. 우리 또 집사님은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돌팔매. 그렇지. 우리 관우 작가는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돌팔매? 근데 저는 다윗 하면 뭐 생각나요? 유혹으로 죄를 저질렀던 바세바. 바세바를 탐했던. 난 이거 몰라. 난 모르는. 그게 떠올라서 저는 어렸을 땐 저도 약간 돌팔매 그 다윗 떠올랐는데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다윗한테 더 와닿는 건 유혹에 무너졌던 약한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다윗. 나는 오히려 근데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해가 안 가. 이걸 한 대로 사실 돌 한 방에 지금 생각하면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영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지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내려쳐도 아무리 세게 내려쳐도 아, 급소맞으면 돼. 아니 근데 그걸 모르는구나. 사실은 맞아요. 그게 사실 그래서 나는 약간 좀 뒤트는 거지만 나는 한 방은 아니었다고 봐. 아니. 넘어졌는데 가서 한 방이 한방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누구냐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는 다윗이라 그러잖아. 네. 근데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 던진 돌로 인해서 쓰러졌지만 사실 골리앗을 떨어뜨린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저 청계천 가보면요 옛날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골리앗이 썼을 법한 투구가 있는데 알죠? 근데 그게 눈만 이렇게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만 우리가 있어. 진짜 정상적으로 던진 돌은 여기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마지막 순간에 싹 커브가 되면서 눈을 눈 여기 뚫려 있는 그 부분에 박힌 거란 말이야. 투심으로 던졌나? 그 맞아, 투심.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다윗이 던진 것만 가지고 이게 쓰러졌을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그치.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한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 상대가 불가능한 상대여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맞지. 지금으로 따지면 골리앗 키가 몇인가요? 지금 빼다니면 신발 받고 2m90. 어이구. 하승진 씨보다 더 큰 거죠. 아이 말. 그럼 3m 3m. 근데 2m90이 그때 당시 이제 존재가 한 건데. 있지. 아니 다윗은 몇이었어 다윗? 다윗은 몇이라고 생각 그 나와 있진 않지만 내가 볼 때 한 160 정도 단식이었을 것 같아. 다윗은 소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160도 안 됐을 거야. 기준 2m10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컸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만 소년인데. 큰 애들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개념의 소년은 네. 아주 어린애가 아니라 보통 한 20대. 아니 그 20대여도 성경에도 다윗이 막 5살부터 20대. 막 거구였다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예. 네. 왜소했을 거예요 오히려. 얼굴이 예쁘장하고 한기범 감독님도 마르고 귀엽거든요. 아니야. 근데 약간 다윗이란 이름 자체가 약간 예쁘장하고 작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왕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그 여덟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 일곱 명은 혹시 자기가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할 때 얘들 중에 하나 왕이 나오겠구나. 그리고서 이제 다들 자식이었나 봐. 보면 거기 묘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 사람 얘인가 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는 게 아니다. 얘인가 보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일곱 명이 왔는데 하나가 없는 거야. 이게 다냐. 하나님 여긴 없다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걔 지금 양치고 있다. 걔는 아예 제외시켰다는 거죠. 다윗 자신도 그 자는 자기가 없을 막내 아들이었거든 여덟 번째. 데려와라. 딱 보는 순간 그 눈이 아주 청명해 보이고 얼굴이 붉고 예뻤다 그랬어요. 얘요? 걔다. 그래가지고 거기 기름을 부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고서 왕이 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내면을 보신다. 근데 이 중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로는 굉장히 그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야. 가운데 중에 히브리. 마음심.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를 그래서 가장 비슷한 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뭐냐면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우리 동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의 의도. 그러니까 의도. 그걸 보신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선한 의도. 선한 의도. 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중심에 그 의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흉내 낼 수 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의도가 뭐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진짜 막 교회에서 봉사 너무 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있어. 거기에 근데 그 의도가 뭐냐?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기 명예를 그렇죠. 위해서나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는 게 좋아서라든지. 근데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 배꼽 티 입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이 아니라 목사님 농담 좀 그만하시죠. 야, 그래도 여기에 한번 웃으시고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아, 이게 네 번인가 나왔어. 내가 여기서 들었는데 중심 하면 맨날 이러니까 이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개그맨들도 맨날 뻔한 거 치잖아. 그래. 아,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건 안 되겠어. 아니. 이래서 그, 이래서 저 크롭탑으로 바꿔. 크롭탑으로 바꿔. 잠깐 크롭탑. 내가 그 알려 드릴게. 크롭탑. 오케이. 크롭탑. 오케이. 크롭탑이라고 하면 권사님들 안 오세요. 안 돼. 20대들은 설교 안 하실 거예요? 어? 아, 그때는 그때 가서는 또 거기에 맡겨야 지. 20대들이 배코트에 나와서 에이. 20대는 어차피 크롭탑에도 안 웃어. 20대는 크롭탑에 오, 우리 목사님 크롭탑도 안 해? 이런 느낌이 나지. 우리 둘이 하자. 우리 둘이 하자. 아, 그러면 차라리 펀쿨 색자를 하는 게 나아.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외모라든지 그 뭐 그 외형적인 어떤 조건을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지훈 씨 얘기한 것처럼 사실 다윗의 생애가 굉장히 버라이어티였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저건 내 스타일인데?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거룩하고 죄도 없고 아니거든요. 아까 지훈 씨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외도도 했고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부하가 전쟁 나간 사이에 사지를 걸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그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교사라고.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얘는 내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과연 뭐냐는 거지. 하나님도 근데 그때는 아차 싶었을 거야. 이게 왜 이러지? 아니 그지. 이걸 다 예측하고 했으면 그런데. 아니지. 하나님 다 아셨을 것 아셨지.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럼 잠깐 하나님도 아차로 이 새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거.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뭐냐면 아주 무시해버려.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하나 우리가 볼 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잘못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잘못도 그렇죠. 저지르고 음탕한 생각도 있고 근데 다윗이 뭘 잘했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누가에게 지적받았거나 자기가 느꼈을 때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선지자가 와서 그 비유를 들어요.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우던 양이 있었다. 그런데 옆집 부잣집 사람이 친구가 왔다고 그 양을 뺏어간 거야. 자기는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죠. 그런 나쁜 놈 데리고 오라고. 그게 누굽니까? 내가 아주 처단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제가 하는 말이 아니 옛날 선제한테 좀 지혜로웠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당신입니다. It's you. It's you. That's you. 아, 진짜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알아는 듣지 않을까요? 이게 너다. 이게 너다. 나도 한번 껴들고 싶었어. 아, 왜 목사님께 안 치고 무조건 나만 무조건 내 거에만 들어올라 그래. 목사님 거에 어떻게 치니? 당신이 내 거에만 들어올라는 사람이 왜 목사님 거에 치면 안 돼? 너 정도 됐을 때 만만할 때 들어와야지. 목사님 것도 계속 이제 목사님 이야기에 누군가 이게 계속 우리가 경청만 하면 당황해요. 이렇게 맞아, 한 번씩 맞아. 해야지. 네, 맞아. 목사님이 다윗이야? 어? 왜 자꾸 시험 들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자기 얘기를 알고. 거기 왕이니까 거기 쫙 신하들이 있잖아요. 사실 목을 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진짜 옛날에는 진짜 어렵다. 와, 난 진짜 못한다. 그거 진짜 어려워요. 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이 대단한 거다. 저는 그냥 뭐 이게 성경적인 거랑 관계 없을지도 모르지만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지난 내 잘못을 알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어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보여요.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뭐 제가 남들보다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난 삶을 돌이켜 제가 잘못했던 거는 다 느끼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되게 뭐 좀 힘들고 그럴 때 제가 목사님한테 약간 저 솔직히 좀 쪽팔린다고 그랬더니 그걸 알면 됐다. 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쪽팔린 걸 알면 그걸로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약간 그게 좀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거를 알 수만 있다면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가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하나님 품으로 걸어 들어가는 과정인 한 거예요. 한 걸음씩. 인터넷에 내가 뭐 글을 봤는데 부자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래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대요. 결국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거 기억한 거잖아. 근데 나는 항상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와이프한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 못 내려놨어. 나 와이프한테 밖에 나야 돼. 밖에 나. 중심을 보신다니까. 부자가 포기식이 돼 있어. 부자 안 되고 싶어? 나만 그런 거야?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무력 네가 제일 안 되니까 공부하지 마. 여기서는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야? 동기가 뭐야?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고민이 있잖아요. 모든 고민 중에 돈에 대한 고민 한 가지는 좀 내려놓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만 있으면 그러면 뭐 다른 아니 다른 행복해지나? 고민 아니 행복이 아니라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돈이요. 내 돈 때문에 그냥 그걸 바랄 뿐이지. 근데 저는 그 비슷한 취지로 저는 막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 되고 싶진 않은데 이 쫄리는 느낌이 싫어요. 나는 그게 싫었지.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쫄리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쫄릴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도 막 돈이 막 재벌처럼 막 그러니까 내가 나는 거기 부정하지 않아. 국기영화를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있어. 나도 목사지만 정말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물론 뭐 목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베푸는 목사.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재지 않고 주고 싶어. 시원하게. 근데 어느 정도 쌓이면 고민하지 않고 줄 수 있을까? 내 얘기야, 그 얘기.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냥 그건 끝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가로 치고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 뭐뭐만 되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뭐뭐가 뭐냐? 이게 채우는 게 진짜 어렵구나.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진짜 많은 걸 생각했네요. 삶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하네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네.